자, 오늘은 건배지 쿠커로 번데기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번데기 준비해왔습니다. 이거 한 200g 정도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 정도고. 자, 번데기를 한번 먹어보시죠. 집에 냉동실에 있던데, 냉동실에 있던 거. 자, 여기다가 물 집어넣고. 한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아. 그리고 번데기탕은 제가 여러 번 끓여본 경험에 의하면 청양고추하고 파하고 마늘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좀 있으면 되는데, 뭐 고춧가루 싫으시면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고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해야 되겠죠. 소금 간을 조금 하겠습니다. 소금 넣고. 간단합니다. 이렇게 그냥 끓이면 돼요, 번데기탕은. 자, 이거 비화식이니까 당연히 자 발열체를 먼저 넣습니다.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한두컵 정도 한컵두컵 정도 넣습니다. 자 그리고 닫고 체결벨트 채우면 끝. 자, 그 다음 손잡이를 열어주고. 자, 그리고 여기 안전코, 이렇게 끊겨져 있던 건꼭 세우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되겠죠. 자, 빨리 시작합니다. 자, 팔팔 끓는다. 아, 번데기 맛있다. 번데기 그 재래시장에서 사와서 한번 끓여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, 그리고 소분화 시켜가지고 냉동실에 조금씩 조금씩 보관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끓여서 넣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익었어. 맛있네. 맛있다. 간도 딱 맞네. 소금 딱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. 흉겨울 산에서 번데기탕 괜찮은데.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따뜻하고. 이게 고단백질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고단백질 저칼로리. 그러니까 살안 찌고 다이어트 식품에다가 남성 정력에는 또 그렇게 좋대잖아, 이게. 뭐 고춧가루 좋아하는 사람 여기다 고춧가루 더 쳐도 되고. 살찔 걱정 없이. 단백질 보충이 이만큼 좋은 게 없어. 한 5,000원쯤만 사도 재래시장에서 사면 한세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분화 시킬 수가 있어. 이렇게. 그리고 잘 씻어야 돼요. 그러니까 한번 삶아서 그 물을, 첫 번째 삶은 물을 다 버려야 돼. 버리고 잘 씻어야 됩니다. 근데 꼭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. 왜냐면 기름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하면은 손에 그 단백질 기름이 쫙 묻어요. 그러니까 한번 물 버릴 때, 물 버리고 씻을 때, 저는 한네번 정도 씻었는데, 그때 씻을 때 고무장갑을 꼭 낍니다. 이야, 재래시장 가셔가지고요, 번데기 한 바구니 사오세요. 사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삶은 물 버리고 팔팔 끓여가지고, 그리고 흐르는 물에 한세번 씻어요. 세 번에 네 번.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담아두는 거예요. 이런 비닐봉지에다가. 그러니까 한세 번, 그러니까 세개 정도로 소분화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럼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끓여 먹으면 돼요. 끓일 때 저는 오늘 다시마 안 넣는데
다시마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요. 다시마하고 멸치 있죠, 멸치에. 멸치 한 몇 개 넣어줘도 괜찮아요. 저는 이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파하고 청양고추 들어가고 그 다음 번데기 넣고 소금만 딱 들어가도 간이 딱 돼요. 그냥 번데기에 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뭐 다른 거 들어가면은 번데기 맛이 사라져. 근데 번데기 맛을, 추억의 번데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굳이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파, 대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늘 한두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넣고 그 다음에 번데기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그럼 끝이에요. 뭐 고춧가루 좋아하는 사람 고춧가루 넣고. 야, 오늘은 비와시에 건배지국회를 이용해가지고 물하고 발열체만을 가지고도 번데기탕을 만들었습니다. 야, 든든합니다, 이거. 한에서 뭐 다른 거 먹지 말고 라면 같은 것보다도 이게 더 오히려 듣나? 그 탄수화물보다 이게 단백질이니까, 이거. 산행하면서 또 기운도 나지. 야, 맛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번데기탕이었습니다. 번데기. 살이 되고 비가 되는 번번번.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.